자,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Good evening. 자, 오늘은 6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좀 덜 더웠는데 살짝 습도가 높았어요. 내일부터 비 오려나 봐요.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장마 동안 약간 더위가 주춤하겠고 장마가 끝나는 순간 진정한 후덥지근하고 강력한 더위가 올 예정이니까 대비를 만반의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녁은 다 드셨나요? 오늘은 동명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투부정사와 다른 점이 뭔지 같아요. 그 비슷해. 또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거의 이제 같이 가는 형태예요. 영어 문법 책에도서 투부정사라는 거는 투 인피니티브라고 하고 동명사라는 거는 제런드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토픽을 같이 배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같다고 같이 배워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묶어놨어요. 오케이? 자, 잠시만요. 바로 시작해 볼 거예요. 지난번에 동명사 편 한번 했는데 투부정사랑 또 같이 해야 되니까 제가 오늘 합쳐서 알려드릴게요. 핵심만 간단하게. 오케이? 오늘은 좀 조명이 좀 달라졌죠? 지금 너무 어제 거가 너무 안타깝게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조명을 좀 바꿔봤어요. 됐네요. 오케이. 자, 잠시만요. 투부정사라는 거는 의미가 너무 많아갖고 제가 좀 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설명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결국 뭐 동명사라는 것도 투부정사랑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래갖고 그 부분 근데 투부정사보다는 좀 더 간단한?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제 VING가 뭐냐, 이 동명사에서 VING의 형태는 무슨 형태냐, 어디서 왔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 동명사라는 거를 알아볼 거고 그래서 VING가 뭔지 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명사랑 투부정사 둘 다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와 그 두 개를 알아볼 건데 의미가 좀 달라지는 동사들이 또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이제 동명사라는 게 뭔지 그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투부정사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요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독해 시간. 독해 시간에서 투부정사 쓰여있는 그런 뉴스페이퍼 아티클 뉴스에 나오는 그런 기사를 하나 발췌를 해왔어요. 아주 조금 그렇게 막 길진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같이 해석해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거 있죠? 제가 이제 독해 시간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오늘로서는 좀 제가 생각하는 제 가장 중요한 영어를 이제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제일 큰 느낌의 그런 문법들을 다 알아보는 거, 본 거예요. 분사구문 관련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올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분사구문은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 노래만 끝나고. 오케이? 그래서 동명사, 어제, 그래서 투부정사라는 거는 우리가 쓰임새가 굉장히 많았죠? 그쵸? 뭐가 있었어요? 말씀해주세요. 노래 소리 때문에 힘든가요?
아무튼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 있었고 형용사적 용법이 있었고 부사적 용법이 있었어요. 그쵸? 명사적 용법에서는 주어로서 쓰이고, 그죠? 그 다음 목적으로 쓰이고, 그 다음 보호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서 형용사적 용법일 때는 관계절과 같이 뒤에서 명사를 수식해준다, 요런 느낌이었어요. 오케이, 자 요거 이제 끌게요. 자, 그래서 투부정사에서는, 그래서 부사적 용법에서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그쵸? 뭐뭐 하기 위해서, 그쵸? 목적을 나타낸다, 요런 부분. 그러니까 동사를 꾸며줄 때 그런 느낌이고요. 부사적 용법에서 형용사를 꾸며줄 때도 있죠? 그쵸? 뭐뭐 하기에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투부정사는 해석 방법이, 그죠? 몇 가지가 있었어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건 명사적 용법이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뭐뭐 할, 또는 뭐뭐를, 이건 형용사적 용법이고, 이거 또 헷갈리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리을은 받침 리을이에요. 이렇게 돼 있었고, 또 뭐가 있어요? 뭐뭐 하기 위해, 그쵸? 뭐뭐 하기 위해, 또는 뭐뭐 하기에, 이런 느낌. 이런 게 다 부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네요.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요거를 색깔별로 하나씩 바꿔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좀 해보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거는 그냥 너무 외우지 마시고 차근차근 제가 이제 독해 시간 나중에 좀 만들어 드리면 투부정사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계속 대입해 보면서 좀 독해 기술을 익힐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동명사라는 걸 할 텐데, 동명사란 뭘까요? 그쵸? VING요. VING. 그쵸? 동사에 ING 붙인 게 명사다. 그치? 동사 뒤에 ING를 붙인 게 동명사죠. 즉, 명사예요. 오케이? 자, VING라는 거는 근데 몇 가지를 사용할 수 있겠죠. 몇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죠? 하지만 VING라는 것은 몇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뭐야? 1번. 그죠? 현재 분사의 의미. 그쵸? 이게 영어로는 present participle이라고 해요.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거. 어떻게 해석하냐? VING인데 뭐뭐 하는 중이라는, 이라는 느낌. 그래서 동사 진행형이라는 거죠. 진행형일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현재 분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뭐 하는 중, 그죠? 동작 중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앞에 비동사를, 이거 제가 예전에 키라고 했어요. 비동사를 사용해야만 함. 그죠? 사용해야만 함. 이렇게 식으로 갈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그냥 명사예요. noun으로 사용되는데, 이거는 과거의 개념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한번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거 똑같이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옛날에 영국 사람들이 영어를 썼잖아요. 그쵸? 원래 그래. 원래 그 명사, 일반 명사에도 원래 예전에는 영국에서는 일반 명사를 VING, ING, 이렇게 ING 형태로 사용하곤 했어요. 이게 뭐냐면 building, 그쵸? painting, 그 다음에 뭐예요? drawing, 뭐 이런 등등이 있잖아요. 그쵸? 이거는 일반 명사죠, 지금도. 그죠? 일반 명사란 말이에요. 근데 빌딩 같은 걸 보면 명사라는 건 뭐예요? 이 핸드폰, 스마트폰이라고 하죠. 이것도 명사죠. 스마트폰을 봤을 때 얘가 뭘 하고 있나요? 뭐 하나 하고 있지 않죠.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는
이 완성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다? 완성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 개념이 있다는 거죠. 자, 빌딩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빌딩을 딱 봤어요. 빌딩을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그쵸? 와, 멋있다. 이제 멋진 빌딩은 멋지다고 그러죠? 그쵸? 빌딩 잘 지었다. 그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완성된 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과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페인팅도 똑같아요. 페인팅이라는 거는 그림이라는 걸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동사로 하면은 페인팅, 뭐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다, 아니면 예술가들이 이제 페인팅을 하다, 뭐 이런 그림 그리다 이런 느낌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페인팅, very good painting. 그러면은 그게 바로 일반 명사라는 거지. 벌써 만들어져 있잖아. 그쵸? 그리고 drawing. drawing. drawing 뭐야? 그치? 그림. 이것도 똑같아. 그림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명사예요. 그리고 또, 결국은 VING는 명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3번. 동명사죠. 동명사. 동명사도 똑같은 명사예요. 이것도 그래서 과거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쵸? 보여드릴게요. 자, 과거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원어민은 우리가 만약에 스케줄을 짜요. 스케줄을 짜면은 뭐 친구 만나기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주말에 친구 만나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 공부하기 영어 공부하기 뭐 이런 느낌이 있겠고. 그쵸? 그러면 또 뭐가 있어? 놀러 가기. 뭐 이런 식으로 등등등등.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계획을 하면은, 그죠? 미리 계획을 해 놓은 일을 써보면 아래와 같이 쓸수 있다는 거죠. 영어도 똑같아요. 따라서 영어도 같은 역할을 해요. 이게 뭐냐면 VING로. 오케이? 대신 VING로. 자, 볼게요. 주말에 친구 만나기 뭐예요? Meeting friends on the weekend. 뭐 이런 식으로 갈수 있겠고. 그 다음에 영어 공부하기 Studying English.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고. 놀러 가기 Going to travel.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십시오. ing 형태가 나와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해석될까? 색깔을 달리 한번 해보겠어요. 똑같은 의미예요. 오케이? 자, 동명사의 과거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뭔 소리야, 이 자식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정이라는 거는, 예정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말 공부 좀 해봅시다. 자, 미리 예. 정할 정, 그죠? 예정, 미리 정해놓는다라는 거죠. 그죠? 예정이라는 거는 미리 정해놓는 일이에요. 그러면 뭐다? 과거에 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과거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ing 형태라는 게 우리가 현재 진행형만 계속 보니까 그냥 뭐뭐 하는 중, 뭐뭐 하는 중, 뭐뭐 하는 중 이렇게밖에, 그러니까 그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케이? 계속. 근데 그 형태는 뭐다? 아예 말이 달라요. 현재 분사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동명사와 그냥 명사의 과거 개념 이런 거는 우리가 심도 있게 배우진 않았어요. 그냥 동명사는, 그러니까 그냥 동사에 뒤에 ing를 써서 명사로도 사용하는 그런 품사다. 뭐 이런 식으로 배우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지. 이거 동작 중 아니야? 그럼 동작 중이겠네? 그냥 동작 중을 거기서 끝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다는 거죠. 저 또한 그랬어요, 과거에. 오케이? 근데 이게 바로 ing 형태. 그러니까 V 플러스 뒤에 뭔가 ing가 나온다면은 세 가지로 세 가지의 의미가 따라온다는 것을 아시고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프레젠트가 뭐예요? 프레젠트. 그치, 우리 이거 영어 공부한 사람들은 알지. 현재잖아, 그죠? 현재. 현재는 중요하죠? 그죠? 근데 또 다른 말이 있죠? 뭐예요? 선물이라는 말이 있죠? 그쵸? 프레젠트. 그리고 동사로는 또 뭐야? 보여주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 단어에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것과 같이, 동명사에도, 그러니까 V 플러스 ING 형태에도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영어는 뭐다? 상황어다. 그냥 똑같은 언어를, 똑같은 단어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품사가 바뀔 수도 있고 의미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 한번 써드릴게요. 프레젠트. 자, 이거는 현재라는 뜻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또 마지막 그치? 보여주다 라는 동사의 뜻도 있어. 아주 개판인 거야, 이 present라는 단어가. 근데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죠, 영어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ing 형태가. 오케이? 동명사랑 ing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것이 키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동사 플러스 ing는 즉 명사다 하나 주장 나왔죠. 하지만 VING라는 것은 몇 가지의 의미가 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처음엔 현재 분사. Present Participle.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뭐뭐 하는 중. 우리가 진행형에 많이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동작 중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동작 중이라는 걸할 때, I'm studying. 나는 공부하는 중이야. 그러면은 비동사를 꼭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명사. 일반 명사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일반 명사. 과거 개념이죠? 그쵸? 왜? 옛날에 영국 사람들은 ing 형태를 일반 동사에도 사용했어요. 근데 제가 흥미로운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현재 분사, 저 하는 중이 ing잖아요. 왜 ing? 원래 ing가 아니었어요. 자, 뭐냐면은 이 뒤에 원래 현재 분사는 ing 형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옛날에 프랑스 식민지, 그지, 영국이 프랑스 식민지였던 시절에, 오케이? 프랑스 말이, 그러니까 동사가 있으면 동사 뒤에 동사가 동작 중일 때 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동사 뒤에 END 이라는 어미 뒤에, 그러니까 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사용을 한 거예요. 오케이? END라는 거. 동사 뒤에 END라는 단어를 붙여 사용.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 이런 거였죠. I am. 요즘에는 이렇게 할수 있지. Studying English. 뭐 English라고 할게요. 원래 옛날에는 I am studying END.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잘 맞나 모르겠지만 오케이. 스터디 앤드 이렇게 사용했다니까? 이게 현재 분사였어요, 원래. 옛날 현재 분사. 근데 이제 프랑스 식민지가 끝난 다음에 우리도 그렇잖아, 솔직히. 이 뭐지, 언어를 이렇게 바꿔놨으니 열받아야 안 받아요, 식민 지배를 당한 입장으로서. 우리나라 잘 알잖아요, 그거. 그쵸? 일본한테 옛날에 근현대사, 그죠? 얼마나 열받아. 그러니까 이거를 다 폐기해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그냥 학자들이, 자, ing 붙이자, 그냥. 오케이? 이렇게 ing 붙이자 라고 해서 지금의 현재 분사가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런 느낌.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흥미롭죠? 인터레스팅하죠? 그래서 현재 분사는 ing다. 결국은 이렇게 됐다.
두 번째, 과거 개념. 왜 과거 개념이야? 이미 만들어진 거를 ing를 썼다니까? 이미 뭔가를 한 거. 예를 들어서 뭐 사냥도 헌팅이에요. 그쵸? 사냥이라는 명사 찾으면 헌팅이에요. 오케이? 그 헌팅인데, 헌팅이라는 거는 앞, 뭐지? 시작과 끝이 있는 거야. 사냥 갔다 왔니? 그럼 사냥을 끝냈어요? 안 끝냈어요? 끝낸 상태죠. 근데 ing잖아. 그냥 과거 개념이에요. 오케이? 세 번째, 동명사? 과거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 도대체 why? why? 정말 모르겠네. 그치. 왜? 예정이니까. 미리 정해놓은 일이에요. 예정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미리에 정할 정에서 과거에 정해놓은 거야. 예를 들어서 주말에 우리나라 말로도 이렇게 하죠? 이렇게 주말에 친구 만나기, 영어 공부하기, 놀러가기 등등. 뭐 근데 영어로도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과거 개념이 따라오는 거죠? 그쵸? 영어는 상황어입니다. 상황어 여러분. 오케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명사는 라는 거는 동작을 명사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투부정사와 마찬가지. 이 의미는 투부정사와 마찬가지로 지로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기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로 해석이 가능. 쉽죠? 그쵸? 오케이.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동명사? 껌이에요. 오케이? 왜냐면 분사구문 있지. 분사구문 ing 형태로 바뀌어? 안 바뀌어? 그치? 그 분사구문을 현재 분사라고 하지 말고 그냥 동명사라고 하라니까? 동명사로 해석하고 해봐요. 그러면은 문맥에 따라서 어떤 접속사가 와야 되는지 대충 상상을 해보면 알잖아. 그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그런 느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은 결국 동명사라는 거는 투부정사와 비슷하다. 근데 동명사라는 것도 똑같이 동명사 해상형법 명사적용법으로 다 사용해요. 오케이? 동명사는 주어 자리 똑같아. 목적어 자리, 그 다음에 보어 자리에 사용할 수 있어요. 해석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그래서 원어민들은 그죠? 동사를 명사의 형태로 바꿀 때 투부정사나 또는 동명사로 바꿔줘요. 우리나라 말이 수영하다를 명사로 바꾸면 뭐예요? 수영하기 또는 수영하는 것. 그죠? 공부하다는 이건 뭐야? 명사로 바꿀 때 공부하기 또는 공부하는 것.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죠. 영어도 똑같다는 거야. swim, to swim, or swimming.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study, 이건 뭘로 바뀌어? to study 또는 studying.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근데 동명사가 투부정사보다 조금 더 간단해요. 왜냐면 투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전부 너무 많아. 근데 동명사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어자리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해석은 요걸로고. 오케이? 요렇게만. 가릿?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주어자리에 사용할 때 이거는 1번이라고 해볼게요. 주어자리 사용. 자, 그러면 뭘까?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은 나를 즐겁게 만들어. 이런 느낌이 있겠죠. 또 하나 뭐가 있을까? 그녀와 저녁을 먹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슬프게 좀 가볼게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명사, 주어로 쓰일 수 있는 거. 영어
를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이렇게 세 가지 한번 바꿔볼게요. 오케이?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은 나를 지겹게 만들어. 그럼 뭐예요? ing 형태의 playing. 그죠? The computer game makes me happy.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행복하게, 그러니까 makes me happy. 즐겁게 만들어도 happy니까 똑같아요. 오케이. 자, 그녀와 저녁을 먹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Having dinner with her makes me happy.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쵸? 자, have ing 형태 쓴 거예요. 이거 분사 아니에요. 현재 분사 아니에요. 오케이? 현재 분사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 공부하는 것은 공부하는 거. 공부하기. 공부하는 것. Studying English is very difficult. 그쵸? 여기서 두부정사와 비교되는 게 뭐죠? 투부정사는 앞에 이렇게 to play the computer game makes me happy 이렇게 해도 말이 되잖아요. 근데 가주어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쵸? 원어민들이 투부정사를 해서 이렇게 주어로서 사용을 많이 안 해요. 하지만 동명사는 주어로서 사용을 많이 한답니다. 오케이?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 그럼 이건 뭐야? playing이겠네. 그쵸? 먹는 것 having이겠네. 그죠? 그 다음에 영어로 공부하는 것 스터딩이겠네. 그쵸? 이런 식으로 주어 자리에 사용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어 자리에 사용. 자, 목적어 자리에 사용한다는 거 한번 볼게요. 자, 나는 친구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해 라고 있겠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나는 금연을 했어. 이런 느낌이 있었고, 아 오케이. 자, 금연을 했다. 아, 금연을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다비드는 뭐라는 게 좋을까? 그치?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 말고 뭐가 있을까? 즐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 세 가지. 그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메인 주어 동사 찾는다고 그랬죠? 메인 주어는 나는이고, 좋아해가 그 동사예요. I like. 그럼 뭐야? To meet도 되지만, meeting. 이렇게도 될 수 있죠? Meeting with friends. I'm meeting friends. 그냥. My friends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고, 나는 금연을 했어. 이건 I stopped smoking.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비드는 영화 보는 것을 즐겨. 즐겨는 뭐예요? enjoy죠? David enjoys watching movies.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만나는 것이 미팅이고, 금연을 했어. 그치? 흡연을 그만했어. 금연, 이건 좀 말이 좀 흡연을 관뒀어.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Stopped. 그쵸? 요게 바로 요거고. 영화 보는 것을 즐겨? Enjoy죠. Watching, 영화 보는 것.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 세 가지 형태. 어떤가요? 편하죠. 그쵸? 또! 보어 자리에 사용할 수 있다. 투부정사랑 똑같죠? 그쵸? 근데 동명사는 이거밖에 없어요. 금방이야. 오케이? 자, 볼게요. 보호자리. 내 꿈은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가 되는 것이야. 이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나는 다비드는 다비드의 꿈은 집을 사는 것이야. 뭐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my dream is becoming a famous artist.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고, 다비드의 꿈, David's dream
is purchasing 이라고 해볼게요. A house.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아, 디즈가 되는 것. 되는 것은 becoming. 그쵸?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되게 웃긴 게 상태동사는 원래 ing 못 쓰죠. 그쵸? 왜 못 쓴다고 그랬어? 동작 중인 거를 표현할 때는 ing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동명사죠. 그래서 ing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팁 하나 알려드렸어요. purchasing. 사는 것. 자, 그래서 이 위와 같이 위에 있는 예문들과 같이 동사를 명사로 바꿔줄 때 ing를 사용하여 동명사로 바꿔줌.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겠네요. 정리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굉장히 중요해서 한 번 더 설명드려요. 동명사라는 거는 VING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오케이? 이게 바로 키포인트고 동사 플러스 ING 그게 동명사다. 즉, 명사입니다. 근데 ING 형태, 즉 V 플러스 ING라는 것은 몇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거 그거 아셔야 돼요. 영어는 한 단어 안에 몇 가지가 의미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present participle 뭐뭐 하는 중. 근데 이거 뭐뭐 하는 중이라고 쓸 때는 비동사를 써야 된다는 거 키포인트. 그쵸? 원래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는 ING가 아니었다는 거 뒤에 어미에 붙는 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사 과거 개념이죠. 그리고 과거 개념이라는 거는 명사를 딱 봤을 때 완성이 돼 있잖아, 이렇게 핸드폰도. 그죠? 그런 것처럼 과거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뭐 빌딩이나 페인팅이나 드로잉 등등 이런 것도 일반 명사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명사죠. 동명사도 과거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재 완료 진행할 때 have been ing, have been ing는 방금 끝난 일을 설명할 때도 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야, 비가 오니 지금? 비가 아직 안 오는 게 아니라 비가 왔었는데 지금은 안 와. 방금까지 내렸나 봐. 할 때 뭐예요? It has been raining이라고 했잖아요. 그 raining은 동명사예요. 오케이? 오케이, 이게 과거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 가릿.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리 예정하다. 미리 예정하는 거. 우리가 플랜을 짤 때 뭐뭐 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원어민도 똑같이 동사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뒤에 ing 붙여줘서 뭐뭐 하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영어는 그래서 뭐다? 상황어다. 상황에 따라 바뀐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명사는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어자리에 사용할 수 있고 주어자리에 사용할 때는 주어자리 이렇게 ing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목적어 자리에 사용한다는 건 타동사 뒤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투부정사도 가능해요. 그것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명사적 용법이라고 했죠. 동명사는 그냥 명사적 용법이에요, 전부. 보어 자리에 사용하는 거, 보어 자리에 사용 가능한 거. My dream is becoming a famous artist. 그죠? 변하는, 내가 되는 것, 사는 것,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좀 오늘은 연습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투부정사 해석 방법 똑같아. 이거랑 똑같은 거야. 따라서 결과적으로 마무리하고 갈게요. 결과적으로 투부정사 해석 방법 투부정사 명사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해석 방법과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네요. 오케이? 여기서 끊어버려야겠네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거는 따로, 이건 따로예요. 자, 그리고 어제 제가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라는 의미가 동사를 봤어요. 근데 그런 좀 어떤 개념이었죠? 시제 부분에서 봤을 때 미래의 개념, 불확실한 개념이 있다. 투부정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쵸? 근데 동명사는 과거의 개념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과거와 관련된 그런 동사에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스탑이나 스탑 같은 거
스탑은 뭐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쵸? 뭘 멈춰? 해오던 걸 멈추는 거죠. 엔조이 같은 것도 그래요. 꾸준히 해오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즐겨왔어. 만약에 내가 영화 보는 거를 즐겨왔어. 그래서 그걸 말해주고 싶어. 난 즐겨 영화 보고 오는 거를. 그럼 어떻게 말하겠어요? I enjoy. 과거 개념이 포함이 돼 있다 라고 이제 문법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볼 거는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같이 둘 다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편해요. 그 hate, like, hate는 뭐예요? 그치? 싫어하다는 거죠. 그죠? hate, 싫어하다. like는 뭐예요? 좋아하다. love, 사랑하다. prefer, 선호하다. begin, 뭐다? 시작하다. start, 시작하다. continue, 계속하다. 뭐 이런 느낌.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는 채소를 먹는 것을 싫어해! 우리 아이들이 항상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I hate to eat vegetables. 이렇게도 되고, 이것도 돼요. 오케이? 몇 가지만 해볼게요. I hate eating vegetables. 될까요? 안 될까요?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은 이 두 가지가 전부 오만한 것으로 해석이 돼 있기 때문에요. 오케이? 자, 두 번째. like? 나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해. like라고 할 때는 I would like도 돼요. 오케이? I would like. would like라는 건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겠죠? 오케이. 그러면 I like to swim. I like swimming.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둘 다?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표시해 놓을게요. 그니까 이거 말씀하실 때 그냥 이 둘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걸만 아시면은 그니까 투부정사 또는 그냥 가끔씩 투부정사가 솔직히 발음하는 게 좀 가끔씩 어색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동명사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원어민들은. 오케이? prefer 한번 해볼까요? 나는 맥주 마시는 걸 선호해.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겠죠. I prefer to drink 뭐야? beer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고 I prefer drinking beer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둘 다 Don't worry about it. 오케이? 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쵸? 차근차근 따라오시고 계신가요? 오케이, 굿. 자, 나는 요번엔 과거형으로 해볼게요.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 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시작했어가 메인이죠? begin으로 가볼게요. I began. 그죠? 이거는 동사가 불규칙 동사, 양아치 동사예요. To study English. 이렇게 될 수 있어. I began studying English. 근데 여기서는 두 번째를 좀 더 많이 사용하긴 하네. 오케이? 뭐 start. 이 began이 start로도 가능하죠? 오케이? 둘 다 비슷하니까. 오케이? 요렇게 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표시해 드릴 수 있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둘 다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또 몇 가지를 볼 건데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모두 사용하지만 뜻이 달라지는 동사가 있어요. 이거 좀 중요하니까 이렇게 뜻이 달라지는 하이라이트. 오케이?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모두 사용하지만 뜻이 달라지는 동사들은 remember, forget, stop, try 등등이 있는데 이 네 가지만 한번 볼게요. remember. 자, 뭐냐면은 remember 플러스 투부정사를 하면 뭐뭐 하려는 것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remember 플러스 투부정사. 뭐뭐 하려는 것을 기억했다. 자, remember 근데 하지만 remember 플러스 동명사는 뭐 한 것을 기억했다. 하다라고 할게요. 했다라고 하면은 시제가 과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쵸, 요렇게 갈 수 있고 forget은? 어, 있다죠? 그쵸? 근데 plus 투부 정사는? 뭘? 하는 것을 잊었다 있다 이렇게 forget 아 뭐뭐 하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려는 것을 하려는 것을 있다 라고 할 수 있고 플러스 동명사를 할 때 이게 뭐예요? 뭐뭐 한 것을 잊었다 있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면 stop은 아시겠네요 stop 그치 stop은 뭐야? stop은 stop 플러스 동명 투부 정사는 뭐예요? 뭐뭐 하려고 그만했다 요런 느낌이죠 stop 근데 동명사는 하던 것을 그만하다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쵸? 어 요런 식으로 점점점 그 다음 try는 투부정사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이런 느낌이 있겠고 try 플러스 동명사는 뭐요? 어, 뭐뭐 해보다 뭐뭐 한번 뭐뭐 해보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다 점을 찍어볼게요 하나씩 그러면은 우리가 예문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오케이? I remember 어, sending the text message 아, sending the 카카오톡 메시지 너무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어, 아니, 해석하시기 편하라고 오케이? 어, 절대 스펠링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해요? 어, 나는 어, 메시지 보낸 것을 기억해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나는 메시지 보낸 것을 기억해 그럼 똑같이 이거 뭐야 Remember to send the 카카오톡 메시지 그 다음 뭐예요? 나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을 기억해 오케이? 메시지 보내는 것을 기억해 그래서 미래의 느낌이에요 오케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아직 안 보낸 거죠 I remember to send 카카오톡 메시지 이런 느낌이겠죠? 그쵸? 어 요렇게 그래서 요거를 색감을 좀 주고 줘볼게요 요렇게 갈 수 있겠죠 이 forget도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투부정사부터 해볼까요? 어, I don't forget to have dinner with me 나랑 저녁 먹는 것을 잊지 마 라고 할 수 있겠죠 어 저녁 먹을 것을 오케이 저녁 같이 먹는 것을 어 잊지 마 라는 느낌이 있고 어 아 다비드 forgot으로 해볼게요 having a meeting her 이렇게 해볼게요 다비드는 그녀를 만난 걸 잊었다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탑 요것도 한번 볼게요 색깔 칠하고 자, 잘 따라오시고 계신가요? 천천히 해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stop 투부 정사는 뭐뭐 하려고 그만하다죠? 어, 그러면은 I, David stopped to drink beer 걸어가, 제가 어디 가고 있었는데 아, 중간 너무 더워 근데 맥주 한잔 해야겠어 그리고 멈춰서 먹으려고 마시려고 멈춘 거예요, 오케이? 다비드는 맥주를 마시려고 멈췄다 아름답죠? 그쵸? 오케이? 맥주를 얼마나 좋아하면 자, 그럼 뭐야? 어... David stopped drinking beer 이 느낌은 뭐예요? 다비드는 맥주 마시는 것을 멈췄다
완전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제 강아지 소리가 나는데 어, 왜 이렇게 짖는 거야.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엄청 시끄럽네. 와 대박. 암튼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 try to 부정사 뭐예요? 아, 뭐 한번 해보려 노력하는 거야. 어, David tried hard to study. 아, to pass the exam. 뭐 이런 식으로. 다비드는 뭐야, 시험에 통과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어. 이런 느낌이겠죠? 그쵸? 그러나 David tried playing the computer game.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다비드는 컴퓨터 게임 한번 해봤어. 이런 느낌이겠죠? 그쵸? 아예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위와 같이 동명사 와 투부정사를 사용했을 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동사들이 존재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외우면은 뭐 답이 안 나와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일단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우리가 독해 한번 가야죠? 그쵸? 독해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 줄 요약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health officials.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캐나다에서 그 코로나 때문에 완전 셧다운을 했었다가 점점 이제 풀어주는 추세로 완화, 그 뭐라 그러죠? 봉쇄 완화, 완화를 좀 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롱위켄이라고 이제 황금 연휴라고 하거든요, 롱위켄을. 그 롱위켄을 맞아서 사람들이 미친 듯이 놀아다니는 거야. 미친 듯이 여행 가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뉴스에서는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라는 주장을 피는 그런 기사 내용이에요. 오케이? 한번 같이 해석해 볼게요. Health officials. 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여기까지네요. 이거 한 센텐스예요. 한번 차근차근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Health official은 뭐예요? 보건복지부가 이게 주어요. 오케이? Have been ING네. 현재 완료 진행이네. 현재 완료 진행이네. 이건 왜 그래요?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Have been calling. Calling on 이라는 거는 요청하다예요. 요청하다. 오케이? 요청해.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People. 뭐하라고? 뭐하는 것을? To stay. 하려는 것을. 오케이? To stay. 투부정사죠? 여기서? Stay 하라고. 하라고. 그치? To stay 하라고. Stay라는 건 뭐야? 머무르라고. 어디에? 집에 머물러 가고. 그 다음에 to forgo, 포기하라고. travel to second home. second homes 라는 거는 이제 뭐 별장이나 등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 다음에 favorite vacation spots, 뭐 자주 가는 뭐 여행지 뭐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심지어 공원에서도 outside, parks outside their region, 그들의 지역 밖에 있는 그 공원조차도 그쵸? 공원조차도 가지 말라고, 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스테이 홈 하라고 얘네들이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꾸준하게. 그 현재 완료 진행 썼죠. 계속해서 계속적인 거. 오케이? calling on. 그래서 calling on 여기 요청하다까지 한번 색깔 칠해볼게요. 오케이, calling on people. 누구한테? 뭐하라고? To stay. Home. 그리고 to forgo. 이거 to 앞에 있는 거. 그쵸? 포기하라고. 포기하는 것을. 오케이, travel. forgo travel. forgo랑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다는 거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브업도 있죠. 포기하라고. travel to second homes. 별장. 세컨드는 두 번째 집이죠. 그러니까 결국 별장이야. 오케이?
그리고 favorite vacation spots, spots 자주 가는 여행지, 그 다음에 even 뭐뭐조차도 parks 공원에 어디 있는 outside their region. 이 their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이 their은 얘랑 얘죠? 그쵸? 대명사는 얘를 받고 있어요. 오케이? 얘네의 지역 밖에 있는 공원들조차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요거는 오케이? Prevent. Prevent라는 뭐야? 방지하는 거죠. The spread of the virus. The spread of virus. Spread는 넓게 퍼진다는 거죠. Spread. 그죠? 바이러스에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치? 이 보건복지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사람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라고. 어? 여행을. 어디로 여행 가는 거를? 별장. 또는 자주 가는 여행지. 심지어, 이거, 그들 지역 밖에 있는 공원들조차도 가지 말라고 해서 요청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사람이 말을 듣습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요즘에 이게 몇 달을 참았어. 얼마나 힘들어. 그죠? 아, 아이가 진짜 솔직히, 아, 좀 빨리 백신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답답해. 뭔가 맨날 걱정하고 살아야 되고. 근데 이제 거의 뭐, 포기 상태? 아, 너무 힘든데. 아무튼 on Thursday, 목요일에 health officials도 보건복지부에 있는 BC에 있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알버타에 있는 보건복지부, 이런 건강부? 질병관리본부? I don't know. 그냥 이 health official이라고 하면 건강 보건복지부라고 할게요. 오케이. issued라는 건 발행을 했대요. joint statement. joint statement라는 거는 statement라는 거 뭐야? 합의를 이뤄냈대요. 오케이? urging, 그런 권고함, 동명사 나오죠? urging 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권고하는 것, 이렇게 해볼게요. 이 joint statement라는 건 뭐 협의를 했대요. 협의 또는 합의죠? 합의를 본 거야, 둘이. 발행을 한 거야, 이런 합의점에 대해서. 그게 뭐예요? urging, 강력히 권고하는 것이죠. 누구한테? travelers. Not to cross the border between two provinces. 그치. Not to cross라는 거는 넘어가지 않는 것을. 오케이? Not to cross. Not to cross 하지 않는 거. The border. Border이라는 거 경계죠? 경계. 어디에 있는 거? Between 뭐뭐 사이에. The two provinces. 두 개의 주 사이에. 두 개의 주라는 거는 BC주와 알버타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The health officials in BC and Alberta issued a joint statement. 협의점을 발행을 한 거예요. 뭘 했어? 그게 뭐냐면 컴마 나왔죠? 그쵸? 이거 뭐 결국 꾸며주는 거예요. urging. 그죠? Travelers not to cross the border between the two provinces. While the BC 쭉 said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오케이? Stay safe. Stay safe. Stay safe라는 건 뭐예요? 안전하게 있어라. 안전하게 있어라. 안전하게 있으세요. By staying home. 집에 있으면서 안전하게 있으는 거야. Over the long weekend. Long weekend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거 좀 많이 쓰긴 하니까 황금 연휴예요. 오케이? 황금 연휴. 얘네는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캐나다에서는요. 한 달에 한 번씩 롱위켄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빼먹지 않아. 전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그 황금 연휴를 하나 월요일 날이든지 금요일 날이든지 항상 있어. 그러니까 주말에 있는 만약에 주말에 공휴일이 있다. 할리데이가 있다. 그러면은 월요일 날 쉬는 거.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황금 연휴에 집에 있으므로 스테이 세이프 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슈를 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네요. 이것들은 extraordinary, 보기 드문 이 시간이에요. 보기 드문 시간이라는 건 뭐야? 시국이라는 거지. 시국. 이러한 시국은 진짜 보기 드문 시국이잖아. 굉장히 위험한 시국이고. 그죠? 왜냐면 글로벌 팬데믹. 팬데믹이란 뭐야? 그치? 세계적인 전염병이 찬 거라는 거를 설명하는 거죠. 그죠? Puts us. 자, 우리를 놔.
All at risk. All at risk. Puts all. 우리를. 놓아둬요. 어디에? risk에. risk에 놓아둔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리고 we all must stay home. must라는 거는 뭐예요? 뭐뭐 해야만 한다죠. 그쵸? 조동사. 뭐뭐 해야만 한다. 가장 강력 느낌이에요. 제가 조동사도 한번 해야 되는데 이래서 문법이 끝나질 않아요. 오케이? 이것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자잘한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자잘한 거 다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뿌리로 모으자면 가지, 먼저 가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집 짓려면 먼저 H빔 땅에 심잖아요. 건물 올리는 거 보면은 그게 뭐야? 뼈대죠, 뼈대. 그 뼈대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시제, 뭐 관계대명사, 접속사, 그리고 투부정사, 그리고 동명사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전치사나 이런 그 조동사나 뭐 이런 자잘한 표현들은 우리 인테리어를 한다고 그러는 거죠. 오케이? 인테리어를 이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Don't worry.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must 뭐뭐 해야만 한다 가장 강력한 느낌이에요. Stay home 하는 거. 그리고 stay in our community. Stay 얼마나 중요하면 이 강조를 세 번을 했을까요? 오케이? 집에 있는 거와 커뮤니티, 우리 동네에서 머무는 것과 그 다음에 safe physical distance. physical distance는 사회적 거리두기예요. 오케이? 생활 속 거리두기가 그는 거. 거리두기. 사람과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 이런 느낌이죠. From others. 그죠? From others. 로부터. When? Outside. 언제? 우리가 밖에 있을 때. 이거는 그치? 우리예요. When we are outside예요. 여기 생략돼 있는 거야. 생략. 오케이? 이게 뭐예요? 분사, 접속사 생략절.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쵸? Outside. 누가 말했어요? BC Ministry of 어쩌고저쩌고 이 사람들이 말을 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 보건복지부에서는 helping calling 계속 꾸준히 계속 요청을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뭐하라고? stay home 하라고. 그쵸? 그 다음에 forgo 포기하라고. 이 forgo도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포기하라고. 뭐를? 여행을. 어딜로? to. 전치사 to죠? 이 전치사 to는 이거 투부정사 아닙니다. 전치사 to는 방향성이에요. 어딜로? 별장, second homes나 favorite vacation spot, 자주 가는 여행지다. 그리고 even, 심지어 뭐뭐조차도, 공원조차도. 어디에 있는 공원? 그들의 지역. 이 there은 people을 가리키고. 그죠? 그들의 지역 바깥에 있는 공원에서 조차도. 그죠? 그것을 다 포기하라는 거죠. 뭐하기 위해서? 방지하는 것을 위해서. 뭐를 방지해? spread of the virus. virus, COVID-19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스프레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을 계속한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목요일날 On Thursday, 오케이?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제가 봤을 때 완화를 좀 많이 시켰더라고. 그러니까 On Thursday 사람들 난리 났지. 그래서 막 난리 나가고 막. 근데 제가 그 캐나다에 아버님이 있는데 제가 전화를 하는데 마스크를 그렇게 안 쓴대요. 나도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러냐 도대체. 제가 그래서 마스크 잘 쓰고 다니라고. 어디 나갈 때 뭐 슈퍼나 이럴 때 은행 같은 데 갈 때는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동양 사람들은 잘 쓰는데 외국애들은 그렇게 잘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쓰는 사람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처럼 이제 마스크 착용을 한 95% 이렇게 나오질 않아. 오케이? 참 컨트롤하기 힘든 나라요. 아무튼 Health Officials. 자, 보건복지부에서 어디에 있는? BCG와 알버타에 있는 보건복지부에서는 issued. 그러니까 뭔가 발행을 했나 봐요. 합의점을 발행을 했어. 그게 뭐냐면 강력히 권고하는 것. 누구한테? Travelers. 여행자들한테. Not to cross. 넘어가지 말라고. 어디? 경계를. 어디 있는 경계? 알버타와 BCG.
이두개주사이에있는경계를넘어지지말라고권고한거예요그거를협의를찾은거예요아협의를발행한거야근데이게내가봤을때이게불법일까아닐까는아직모르겠어요와이어더뭐뭐하면서 BC 미니스트리가그이정부가 BC 정부가말을한거예요어말을하면서이렇게했다는거죠 People should stay safe 어안전하게있어야된다 by 뭐하면서어집에머물면서 over the long weekend 황금연휴동안에오케이그래서이러한 these are 이러한시국은굉장히보기드문시국이다왜냐면 the global pandemic 세계적으로전염병이창궐하는이런상황은 puts us all 우리를놓아둬요어디에 at risk risk 라는게뭐야위험에노출시킨다는거죠오케이위험이여기딱있으면은우리를그위에놓는거야이런느낌이겠죠오케이그래 and we all must 우리는해야된대가장강력한느낌이에요 stay home 집에있어야하고 stay in our communities 우리의어동네에있어야되고그리고 stay at a safe physical distance 사람과물리적으로거리를두어야된다는거죠 from others when 뭐할때 we are outside 우리가밖에있을때라고 BC Minister of Health 어떤사람 Adrian Dix 와 Minister of Health for Alberta Tyler Shandro 라는사람이이렇게말을했다는거예요오케이이런식으로또오케이괜찮으셨나요아무튼지금까지질문있으신거만약에있으시면은제가댓글로남겨주세요결국이제우리의마지막오늘의세주요약한번가보도록하겠습니다오케이자오늘의세주요약제일중요한겁니다동명사는를이해하려면 VING 의의미를파악하는것이키포인트뭐키포인트에요라고할수있겠죠두번째 VING 는세가지의미로나누어져있어요뭐가동작중그죠명사동명사둘다과거개념여기동명사도과거개념세번째뭐예요주어로주어자리목적어자리그다음에보어자리로사용가능해석방법은뭐뭐하는것뭐뭐하기이렇게나눠지겠네요굉장히깔끔하네요오케이동명사를이용해서 VING 를파악굉장히중요하니까빨간색으로할게요 VING 는세가지의미로나눠져있음동사명사아동작중명사과동명사오케이주어자리목적어를사용가능오케이그다음에해석방법은뭐뭐하는것뭐뭐하기이런식으로할수있겠네요오케이자그러면은오늘여기까지해볼거예요오케이아노래또이제조용한거나오네요자여러분잘따라오셨나요자고생많으셨습니다이게근데이게우리가시험이나뭐이런독해나리스닝이나이런부분을하려면우리는원어민이에요아니에요영어원어민아니죠그럼우리는애기예요아니에요아이들이에요아니에요아니라는거죠아이들이아니면뭐다문법을알아야된다는거죠제그러니까저는항상수업을할때그러니까모든문법을아시는분들이든모르시는분들이든잘관심이없으시는분들이든제가꼭하는건있어요시제관계대명사접속사그리고투정사동명사는이제따로이제또시간이좀지나면하는데이세가지는무조건합니다오케이왜그만큼중요하니까오케이이중요한것은뭐다이탁바닥을다지는거예요그지바닥을다져서뼈대를세우면무너지지않습니다나중에우리가패턴을외우더라도무너지지않아요오케이그렇기때문에이걸제가계속해서굉장히지루할수있어요알아요이해해요문법은항상지루한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문법 배워봐라. 우리나라 말에 대한 문법 배워봐. 배워보려고 하면 너무 졸립지, 힘들지. 그지?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우리가 다 알아. 말하는 거, 말하는 거랑 쓰는 거 다 아는데 그거 또 공부하라고? 미쳤냐? 뭐 이런다고. 오케이? 그래서 결국 지금 문법에 대해서, 이거 동명사, 투부정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요번 돌아오는 주부터는 조금 다른 거, 그러니까 오픽 같은 거는 제가 좀 준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먼저 이제 문법님이 그 해드리는 그 레슨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부터 분사 구문이나 뭐 이런 조동사 부분, 그런 부분 영상도 만들어서 올릴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Thank you very much. And 12시가 넘었네요, 벌써. 벌써 6월 24일이 6월 말이네요, 이제. 와, 진짜 빠르다. 아무튼 내일부터 좀 비 온다니까요. 우산 잘 챙겨 나가시고요. 오케이? So, thank you very much. I hope you guys have a sweet dream, okay? 자, bye bye. See you. Bye. Since she got a family of her own, it's kept the tour tight. Used to have so many visitors, but now the only one is the nurse that helps her move the chair to look out at the sun. But a shop was built right across the street, and it stands where the sunrise used to be. In the afternoon, from the couch to read, goes through old pictures and memories. Our heroes have been forgotten. Our heroes so brave and bold. Our heroes have been forgotten. Our heroes so they got old. Our heroes have been forgotten. Our heroes so brave and bold. Our heroes have been forgotten. Our heroes so they got old. Just hope their stories will still be told.